저 뭐야? 몸무게 아, 체중계를 제일 먼저 재는 매일 아침 저녁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기 손 안 타는 남자 만나죠. 다행이야. 아 맞아요. 맞아. 저보다 우와. 자기 관리. 아유 대박. 약이야 잘해. 다 약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만큼. 비오틴 먹는 게 약간 탈모 좀 왔어요? 비오틴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탈모. 뭐 먹는지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머리카락.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저 모습은 처음 보는 거죠. 눈빨리. 아, 저 약도 다 본인이 사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어, 스스로 몇 개를 먹는 거야. 챙겨야 될 때예요. 와. 아유. 근데 알아서 잘하니까 좋겠다. 얼마나 좋아. 알아서 잘해요. 엄청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먹을 메뉴를 월요일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제가 목요일쯤에 물어보거든요. 이번 주말에 뭐 먹을까 우리. 이것도 많이 절충된 거예요. 신혼 때는 월요일날 물어봤어요. 주말에 뭐 먹을지.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10년 동안 월, 화, 수 이렇게 뒤로 물려져서 이제 목요일쯤에 주말에 뭐 먹을까 이렇게. 그걸 그때 가서 하는 건데.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야. 그치. 저는 되게 즉흥적이고. 근데 직장인들은 주말을 위해 살잖아요. 맞아 맞아. 남편분 아주 좋은 분이네. 근데 저렇게 한번 뽀뽀를 하고 나가야 하루에 일할 힘이 얻어지는 거지. 저거는 진심.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아니 약간 외로워 보인다. 아니 이현희 씨, 저건 네.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진짜. 맞아요. 그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무서워. 몰래 나간 사람이 어디서 일하러 나가는데. 우와! 아내한테는 왜 뽀뽀를 안 해고 가는 거예요? 어머, 쳐다도 안 보는데? 아이들 둘만 그냥 깰까봐. 눈 깨니까 깰까봐. 왜 나는 전화를 보내고 안 해줘? 아니 하고 싶은데 너무 입을 벌리고 자고 진짜 그 너무 숙면하니까 이러고 자고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딱 사라져? 사라지는 것보다 그럼 안 될 것 같아 내가.